왜 그래? 역대급 게스트하우스 별 5개 드립니다. 특히 직원인 한나씨 정말 고마웠어요. 또 올게요. 헐 대박. 나 이런 적 처음이야. 아 완전 심쿵. 아 네 사장님. 아 네 보셨어요? 네? 정말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누나 뭐 좋은 일 있어요? 응 송다 우리 놀러가자. 나 특별호가 받았어. 헐 어디가지? 아 어디가지? 우도! 너 우도 안 가봤지? 우도를 빼놓고는 제주도에 말할 수 없지? 우도 좋다. 응? 우리도 오늘 우도 가는데? 이번에 진짜 내기다. 딱 한 판이야. 삼세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. 오케이. 헐. 무슨 내기? 어? 어. 땅콩 아이스크림? 그 그래. 콜. 누나 하나 둘 셋 좀 해주세요. 오케이. 자 하나 둘 셋. 재밌는데 누가 이겼지? 얘들랑 놀길 잘했다.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. 귀엽다. 귀엽네. 에 여기까지 하면 그래 안 되나? 완전 완전. 저희는 텐트 하나 빌려놨으니까 옆에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. 고마워. 너네 아니었으면 숙소 구하느라 또 한참. 어떡해. 아 미안해. 아 괜찮아요. 아 어떡해. 미안해 흰옷인데.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야 꿀찌 가서 빨리 아이스크림 사와. 나영만 먹고 친구야 우리 센스 있게 어? 아 알았어 알았어. 아까 그 흰티 이따가 좀 얼룩 지어서 줄게. 아니, 괜찮아요 진짜. 예, 그거랑 똑같은 티 많을걸요? 흰색, 검정색, 회색. 아까가 열벌인가? 이 미채색, 변태새끼. 그러는 너는 곧 뭐냐? 매직아이냐? 와, 난 이 패션의 패도 모르는 게. 넌 너무 과해, 투마치. 넌 너무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맹맹해. 안 나도 솔직히 말해봐.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? 딱 말해봐요. 너무 과하고 너무 모자라고. 감사합니다. 난 연우. 차연우요? 응. 아, 살다 보니 이런 날이. 역시 여자가 골라준 옷이라 그런가? 응? 얘 이거 다 전 여친이 골라준 거예요. 옷을 더럽게 못 입어서. 그치? 차라리 알몸이 나았지. 일단 색 배합 1도 몰라요. 나 그날 8월에 크리스마스 보는 줄. 난 죽더라. 색 배합표 사주고 좀 맞춰 입으라고 했더니 한 마리의 노란 꿀벌이 됐었죠. 뭐 색깔 못 맞추겠으면 그냥 스트라이프 입으라고 했더니 나 그날 얘랑 말할 때마다 멀미 났잖아. 뭐 아직도 속 안 좋아. 야 너네도 나랑 비슷비슷했거든. 절대 아니거든. 솔직히 여주연이 잘한 거는 그거 딱 하나.
인정. 맞아, 사람 만들었지 진짜.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까? 뭐 하고 있었어? 아, 그게 옷 고르고 있었지? 아, 아니야. 우리 오늘 드레스 코드 맞출까? 어떻게? 노랑색. 지윤아. 연우야. 와, 땀 좀 봐. 야, 폭염인데 왜 긴팔이 입고 왔어? 아, 노랑색. 집에 노란 옷이 이거밖에 없더라고. 널 향한 마음이 너무 과했던 거. 내 센스가 너무 부족했던 거. 가자. 어? 어디? 오빠라. 근데 나도 전 남친 만날 때 그 오빠가 좋아하는 옷만 입었었어. 맞아, 그때 진짜 가관이었지 송다인. 구두에 원피스에. 너 그때 생전 안 가던 백화점 2층 숙녀복 코너만 100바퀴 돌았잖아. 오빠. 다인아, 오늘 너무 예쁜데? 얼른 가자. 다인아 잠깐만. 아, 완석이 형 또 전화왔다. 아, 이 오빠도 진짜. 앉아있어? 근데 뭐 난 괜찮았어.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. 솔직히 그때 아니면 그런 옷도 언제 입어보겠냐? 다 경험이지 뭐. 그건 그런데 마누라, 나 사실 그때 너 너무 낯설었다. 돌아와서 기뻐. 사람은 역시 살던 대로 살아야 돼. 너무 편해 지금. 너가 좋아하는 것들은 아직도 줄줄 외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. 슬봇, 나 민티 하나만. 응, 가방에서 꺼내가. 나 널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니? 이쁘다, 잘 어울려. 이걸로 할까? 그럴까? 이걸로 살까? 이쁘다. 땅콩 아이스크림 5개 주세요. 근데 누나, 땅콩 케이크 얘기요. 그거 소설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. 아닌데? 인서 맞는데? 왜? 친하? 아, 저기 그 하나는 망고로 바꿀게요.